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 오늘은 저희 이번 주 내내 예고를 몇 번이나 드렸나 네. 몰라요.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려 놓았죠. 부담 팍팍. 네, 서상 팀장님 모시고 미 대선 그리고 시장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부담이 좀 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아, 서 팀장은 좋으시겠어요? 엄청난 부담을 안고 방송을 하게 그러니까 돼서. 지금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떡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자, 일단 판세부터 전체 판세부터 한번 봅시다. 대선, 미 대선. 미국 대선 보면 이게 각 여론조사 기관들 내용이에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움직임을 좀 보면 9월 말 정도까지만 해도 바이든이 한 13%에서 10%대 두 자릿수 숫자 이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7% 5%뭐 정도, 그래서 평균으로 한9% 정도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근데 여론조사 결과에는 물론 이제 2016년도에 비해서 그 기술이 되게 발달해서 그때는 이제 좀그 오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발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당하게 맞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6년 당시에 아마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아 뜨거워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여론조사 기관이 맞았어요. 200만 표 이상 힐러리가 더 많았잖아요. 다 많은 부예요. 저기 그 알맹이를 못 맞힌 걸. 근데 이제 중요한 게그 러스트벨트 지역, 거기가 보통 한 1%에서 2%, 그 오차 범위 안에 오차범위 다 안에. 있었던 수치였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분열을 안 했으면 그때 이제 역전을 시켜서 분명히 이제 힐러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아예 반 트럼프 진영이 다 똘똘 뭉쳐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판세를 생각을 하면서 뭐 지금도 이번에도 또 역전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좀 그거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지금 될것 이렇게 같아요. 한10% 내외 격차가 나는 거는 의미가 있는 수준인 그렇죠. 건가요? 그때만 해도 3% 4% 정도 차이가 있었거든요. 오차 범위 약간 벗어나는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것 그럼 같습니다. 지금은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가요. 상당히 높죠. 뭐90% 넘는 그 베팅 사이트들 결과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당선 가능성 그러니까 베팅 사이트들 보면 그 여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베팅 사이트들 각그 흐름을 좀 보면 거의 한65대35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90% 이거는 그냥 좀 일부고요. 대체로 당선 가능성은 이 정도면은 뭐 거의 100%죠 뭐. 이제 그 정도면 뭐저 오차 범위도 다 벗어나고. 네네. 그런 상황인데 이거 보시면 이렇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그 연초 정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올, 그 트럼프가 더 많았어요. 저 골든 크로스 된 저기 그때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저거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 이그 전부터 이게 좀 보면 짧게 보면 이제 그 전에 죄송합니다. 이걸 보시는 게 낫겠네. 이걸 보시면 그 전에 계속 트럼프가 이기다가 바이든이 그 민주당 후보로 들어서면서 거의 붙었었거든요. 그때 선거 효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가 이때가 언제였냐면 그 플로이드 사태 이후에 마감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완전히 갈라졌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갈라졌고 이때 좀 다시 줄어들잖아요. 이때 줄어들었던 내용은 뭐였냐면 트럼프가 돈 푸는 거. 그때 이제 잠깐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그 1차 TV 토론 이후에 그 빠졌다가 그 코로나 걸린 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수장이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또 독특하게 과거에도 계속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있어서 그래서 나이 많으면 좀 그게 많이 그 감점 요인이었었거든요. 그 지금 그래서 그 유튜브 채팅창에서 고백하레님이 질문 주신 게 있어요. 병이 이제 걸렸다가 나아서 회복을 하고 건강해진 트럼프 대 지금 바이든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해도 되고 나서도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이 근데 나으냐.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는 그 보고서를 보면 항체가 걸렸다가 나왔잖아요. 그 항체가 생긴 사람들도 있고 안 생긴 사람도 있지만 이번에 그 코로나 말고는 항체가 잘안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항체가 생겼어도 기간이 4개월 이상 안 간대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영향. 그래서 이제 낮고 나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빠지고 옆으로. 내가 볼 때는 트럼프가 이제 그 음성 판정을 받았을 때 뭐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슈퍼맨 목장을 했었어야 돼. 하려고 했었다면서. 그러니까 근데 하려고 하다가 이제 너무 현직 대통령이 좀 저기 촐랑거리는 것 같다. 아니, 뭐 지금까지 다 촐랑거렸는데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을 비롯해서 경합 지역이 어떻게 되냐. 맞아요. 스윙 스테이트가 가장 큰 문제죠. 근데 경합 지역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플로리다. 플로리다가 원래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역전당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한 2.7% 정도. 이거 오차범위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2016년도 보니까 트럼프가 42.8, 힐러리가 46.4 이렇게 그 뭡니까 예측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는 그 트럼프가 48.6. 그렇죠. 그리고 힐러리가 47.4. 그때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는 또 샤이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미국에 하나의 놀이가 좀 있었는데 그 잔디밭에 나 트럼프 지지한다 꽂는 거 네. 이제 그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당시 유튜브 동영상이 이제 좀 발달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그 트럼프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 팻말 뜯어내가지고 이제 불태우는 거 이런 것들이 그때 그 미국에서는 좀 우리 뭐 있었거든요. 플래시몹 같은 거 하듯이. 근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트럼프 지지자들 자기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할 정도면 그만큼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나 트럼프 지지한다라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고 다니는 게 그 크죠. 그때가 좀 많이 다르죠. 그런데 플로리다가 여기 우리는 휴양지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 샤이 트럼프가 숨어 있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뭐 쿠바라든지 뭐 이민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기다가 또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애리조나, 텍사스, 뭐 플로리다 이런 쪽에 많이 그 포진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유색인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트럼프 지지자를 표명을 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군데 지금 이제 그 주목하고 있는 데가 펜실베니아더라고요. 그렇죠. 펜실베니아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 한 7%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펜실베니아가 왜 중요하냐면 항공, 보잉이 거기에 있거든요. 또 광산도 거기 네. 많다면서요. 이 펜실베니아하고 이쪽 그 뉴저지나 뭐 이런 쪽에 그 항공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업종이 요즘에 좀 부진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대응을 잘못해서 부진했고 그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급증을 해버렸잖아요. 맞아요. 실업자가 일단은 증가를 해버리면 현재 정권에 대한 반발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지금 현재 아까 봤듯이 7% 가까이 7% 내외로 좀 넘어가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펜실베니아 내에서도 트럼프 이제 극렬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저기 그 물러나게 되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거기 굉장히 이제 열성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맞아요. 보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 맞대. 뭐야? 뭐 그렇게 나오니까 보도가. 나 지금 준비 좀 했거든. 지금 이제 채팅창에 올라온 것도 플로리다가 이제 원래 지역 자체가 돈이 많은 노인들이 은퇴 이후에 가서 삶을 꾸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이라고 해서 돈이 많은 나라라고 해서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보수적인 색채를 또 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요즘 그쪽 노년층에게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플로리다가 오차 범위 안에 그래서 트럼프가 딱 그러자마자 플로리다 뛰어가가지고 쫙 하고 그래서 플로리다가 원래 얼마 전에 역전당했다가 다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보니까는 45.1 대 48.8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통계적으로는 의미 없는 차이.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펜실베니아는 차이가 좀 났어요. 트럼프가 현재 43.8, 바이든이 50.8. 그렇게. 예, 그 실업률이 좀 많이 높아진.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게 미국의 실업률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다 반대로 야당 쪽을 찍는 경향들이 좀 많아요. 여기 지금 사실 차이가 한 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2016년 때도 보니까 트럼프가 40, 힐러리가 46.8 이렇게 저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트럼프가 48.2, 그다음에 힐러리가 47.5. 거의 붙었죠.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이제. 이건 이제 오차 범위 밖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그 스윙 스테이트들을 쭉 나열해 보면 지금 이제 가장 그 저 그 이 눈여겨보는 데가 이 두 군데라는 거죠. 위스콘신 궁금하다고 물어보신 분 계세요. 위스콘신도 마찬가지예요. 위스콘신은 워낙 보수적인 동네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보면 그렇죠. 이 오하이오가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넘어가고 있는데 당선 가능성은 여긴 트럼프가 이기고 있어요. 왜냐면 아, 여기가 농민들이 좀 많아서. 아, 농민들. 이게 겨울 봄밀, 겨울밀, 옥수수, 대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이 쭉 그렇거든요. 갖고 위스콘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농민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대오 근처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체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거는 어디냐면 플로리다하고 펜실바니아, 오하이오, 그다음에 조지아. 조지아. 여기는 지금 완전히 그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그 바이든 이기는 걸로 나오지만 그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거의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그 경합 지역을 지금 전부 만약에 트럼프가 가져간다면 뒤바뀌는 거예요? 아니요, 결과가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도 뭐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290표를 거의 확실시하게 따고 있어서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중간선거, 그 다음에 대선이랑 상원이랑 뭐 쭉 같이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하원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상원 선거가 있어요. 상원. 네. 특히 상원 같은 경우가 이번 선거에서는 3분의 1? 가장 중요해요. 어차피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긴 그 경합 붙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그 경합 지역들의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당선 가능성을 보면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은 바이든이 정말 실수만 않으면 이기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쪽이에요. 상원. 상원. 상원이 지금 현재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전체를 다 하니까 51대 49로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공화당이 공화당이 53 53에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만약 왜 이게 상원 선거가 중요하냐면 이게 35석이 이게 6년 연한인데 3분의 1씩 그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그 35석 중에 뭐 상당수가 이제 공화당이 현재 그 상원 의원을 하는 곳들이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상원이 왜 중요하냐면 대선 이후 때문에 그래요. 대선 그렇죠. 이후에 바이든 당선되고 바이든이 당선되고 민주당이 하원은 지금 현재 뭐 거의 뭐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상원이 민주당이 그 이길 확률이 61.6%. 근데 이제 하원은 거의 90%예요. 이거는 웬만해서는 바뀌지가 않으니까 하원은 일단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대선 이후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뭐 시장에서는 지금 바이든이 당선되냐 트럼프가 당선되냐만 가지고 따지는데요. 시나리오가 좀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상원에서 민주당이 당선이 되고 하원은 일단은 민주당이니까 그렇게 넘어가 완전히 이제 블루웨이브 넘어가 버리는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상원이 공화당이 당선이 돼 버리는 경우. 또 하나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지금처럼 상원이 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바뀝니다. 자 일단은 그냥 뭐 그 이후의 움직임을 빼고. 지금 현재 수준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그 상하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을 했을 경우 지금 현재 그럴 확률이 60% 이상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그의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그쪽 정치 제도를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블루웨이브가 왔어요. 바이든이 당선되고 그다음에 민주당, 상원도 민주당. 민주당 그다음에 하원도 민주당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대법관 저기 그 인준이 통과가 되면, 근데 그러고 이제 그 트럼프가 배째라 하라고 이제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 일단은 그 뒤에 변수들은 빼고. 아, 좀 얘기 좀 늦게 되면 좀 왔다 갔다 하자. 뭘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일단 준비했던 대로. 일단은. 왜 그러세요? 일단은 이제 블루웨이브가 전체를 다 장을 했을 네네네. 경우에 시장에서는 뭐 당연하게 뭐 민주당의 정책 색채가 네 그렇죠. 네, 네, 네. 자 이걸 보시면 그 현재 민주당의 경기부 양책을 보면 대부분이 다 그 특히 이제 바이든하고 샌더스하고 얼마 전에 그 분열을 했었잖아요. 네, 네. 2016년도에서는 근데 샌더스가 공동 정책 공고안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주목할 거 청정에너지 솔루션 투자 및 글로벌 지원. 그 다음에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탄소 감축, 우리 신재생 에너지들이죠. 네, 네.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국내적이라고 보시면. 최근에 미국에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올라갔다는 것도 이제 바로 그런. 그렇죠. 예, 예.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공중보건 재투자 및 뭐 범용의료 지원 보장. 오바마 케어. 한마디로 오바마 케어. 오바마 케어.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업종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법인세 인상. 이게 지금 현재 21%인데 이거 25%까지 올리는 거. 네. 그거 관련돼서 이제 있는데 바이든이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곧바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집행을 하기에는 일단은 경기 살려놓고 집행을 하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1월 20일에 취임을 딱 하자마자 뭐 법인세 인상 이런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일단 저기 그 모든 세목과 세율은 법으로 정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이거는 어쨌든 법인세율을 인상하려면 이제 법이 통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정해진 법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여론이 또 있고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 그 전부 다 블루웨이브가 왔다고 손 치더라도 뭐 중국엔 한다 손 치더라도 이제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뭐 전문용어로 백도가 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거기다 뭐 최저임금 인상이 $7.25에서 $15로 올리는 거 두 배 올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이제 문제가 그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와 달리 이거는 좀 뒤로 딜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 중국 관련된 거.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중국과의 그 마찰과 관련돼서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뭐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된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들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오히려 더 강경해요. 뭐냐면 인권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바이든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이 중국과의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이게 뭐 대통령 기간 안에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긴 시간을 두고 이것들을 조율해 나가야지 너무 급하게 하면 우리가 더 피해를 본다. 이게 실제로 그 나오고 있잖아요. 제조업체들의 생산 낙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외교정책은 좀 딜레이 된다는 거. 지난번에 우리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핑퐁 외교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초기부터 인발부 됐던 사람이 바이든이라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인 플랜을 놓고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트럼프 때처럼 뭐 관세를 갑자기 막 인상시키고 트위터로 막 날리고 이런 불확실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우려했던 거와 달리 그렇게 뭐 좀 완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십니다. 좋죠, 우리한테는. 반독점. 반독점은 일단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강경한 입장을 좀 보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아마존이 그 상승을 하다가 2% 넘게 하락한 게 미 그 EU 반독점 기관에서 이걸 조사를 좀 빨리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빠졌거든요. 그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일단은 모든 포커스는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포커스는 그쪽에 그 경기 회복에 대해 포커스를 맞췄다고. 그건 뭐 당연하게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다 장악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뭐 크게 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8월 초에 이제 이 그 자료인데 그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그 민주당이 당선된다고 해서 장악 안 빠진다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이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때 당선 전에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확대 좀 해서 볼 수 있을까요? 저 화면으로 너무 조그맣게 보여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보라서. 일단은 이때 네. 오바마가 당선되고 나서 그때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장을 했어요. 지금 현재 시나리오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정책 불확실성이 훅 빠집니다. 왜 이런 식이냐면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를 급격하게 진행을 해버렸잖아요. 어쨌든 간에 정책에 대한 갈등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자, 트럼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예. 쭉 올라갔다가 쭉 밀려버리죠. 공화당이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업에 수혜를 줄 수 있는 세제 개편. 세제 개편을 민주당이 계속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죠.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을 했을 경우에 재정정책과 관련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추가부양책과 관련돼서 막 논란이 있고 이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월 20일 날 그 취임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뭐 움직이는 흐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정책 집행 속도 자체가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 자체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1월 20일이 이제 취임일인 네. 거죠. 그때 정말 취임이 가능하기는 한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왜 물어보지 말라잖아요. 이제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해야죠. 입 닫고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화당이 전체적으로 다 장악을 했을 경우에 아, 그 가능성 얘기 하지 마.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경기가 갑자기 살아나거나 아, 모르는 거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네. 경기가 뽕을 맞았나? 그렇죠. 벌떡 일어나게? 아무튼 뭐 그렇게 되면 세제 개편 이제 법인세 인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 좋냐면 미국 주식은 좋은데 미국 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현재 가능성이 이제 엎질 직장 하는 게 뭐냐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 상하원이 엇갈렸을 경우에 지금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정책 집행 속도 자체가 딜레이 될 수밖에 네. 없어요. 이제 최근에 부양책 통과 안 되는 거 보세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관심이 쌓이는 게 인프라 투자인데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도 그 공화당이 주장하는 거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하고 자금 조달 방식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또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은 이게 어느 한 정당이 그 전체를 다 의회와 의회 권력과 행정부를 장악을 했을 경우가 주식시장에는 가장 좋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11월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11월달부터 12월달 내년도 1월달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네.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사망자 추이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어요. 일주일 사이에 바짝 올라왔어요. 네, 맞아요. 예, 예. 자, 이럴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대선이 끝났잖아요. 네. 선거라는 게 없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그 경제 봉쇄 물론 이제 전체적인 경제 봉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 난리가 나니까 예, 유럽처럼 일부 지역, 일부 업종에 한해서 핀셋 봉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코로나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바이든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취임이 되고 나면 과학자들이 요구를 하면 봉쇄를 하겠다. 네. 근데 그거는 그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는 있는데 트럼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경제 봉쇄가 나오면 경제 속도 자체가 경제 회복 속도 자체가 둔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브레이브가 됐을 경우라면 경제 그 재정 부양책 자체가 빨라지면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그 충격은 그 전체적으로 완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의회는 양원 상원이 전부 다 파란색인데 대통령만 빨간색이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트럼프의 권력 누수가 완전히 이제 큰일 나죠, 이제. 그래도 4년이 있으니까 4년 동안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 없죠. 아니 이제 저기 행정 명령만 내리는 거죠. 행정 명령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조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그 연방 기금을 가지고 그 추가 실업급여 $300씩 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돼서는 그것도 연방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원 통과를 해야 돼요. 하원이 그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급격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회가 만약에 무슨 조치를 취해가지고 했을 때 트럼프가 반대를 해버리면 또 이게 거부권? 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블루웨이브가 됐을 경우에 초반에는 심리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아질 거고 초반에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봉쇄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거릴 거예요. 그 전반적으로 큰 폭의 좀 출렁거림이 좀 있을 거고요. 문제는 이제 재정 정책이 확대되기 때문에 특히 인프라 투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이제 만약에 조정을 폭이 커지면 그 사야 되는 것들은 대형 기술주가 아니라 결국은 이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걔네들이 좀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기계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의회가 이제 갈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수준처럼 돼버리면 네. 상당히 이제 좀 그때는 이제 단기 매매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 자체는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둘이 우려하는 거는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정대로 되겠느냐. 일정대로는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선이 일단은 11월 3일 날 끝나죠. 네. 그 다음에 11월 4일 날 우리 시각으로. 이제 그 걔네들도 당일 투표. 예, 뉴욕이나 이런 데부터 먼저 이제 개표가 되고요. 네. 그때도 이제 개표될 때도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계속 투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각으로 한 점심때쯤 되면 예, 러스트벨트 지역을 비롯한 가장 이제 첨예하게 갈리는 곳 그쪽이 이제 개표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 초기에 그 출구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게 점심때쯤 그래서 11월 4일 날 그 점심때쯤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려하고 있었던 거 일정대로 될 것 같냐 그게 문제인데 아니 이제 뭐 트럼프는 당일 투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직까지 우편 투표가 저기 다 개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대척불복 프레임을 만들어서 나는 저기 그 할 수 없다. 승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기고 상하원을 모두 블루웨이브가 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저기 그 저 대법관이 저기 저 그 인준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가장 우려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 대통령의 당선 여부를 대법원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거를 과연 이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없어요. 거예요. 없어요? 네. 알았어요. 난 그게 궁금했던 거야. 자, 이제 이제 다른 요인들. 자, 지금 대선이 끝났어요. 네. 11월 3일 날 대선이 딱 끝났습니다. 근데 11월 4일 날 출구 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장 투표 결과가 곧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 우편 투표를 보면 민주당 그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그 공화당 지지자들보다도 그 한 두 배 정도가 많아요. 우편 투표 유리. 그러면 우편 투표를 개봉을 하면 할수록 첨예하게 갈리는. 네. 그러니까. 예, 그쪽 같은 경우는 역전당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현장 투표 딱 되고 나면 당연히 자기는 승리 선언을 할 겁니다. 해버릴 거예요. 해버리고 또 문제는 우편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역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이거를 우편 투표는 불법 선거다, 부정 선거다, 대법원에서 너희들 이거 그거를 결정해 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우려하는 지금 그렇게 됐을 때 대법원에서 이거는 한 달 안에 끝냅니다.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끝내게 돼 있고요. 한 달 안에 끝내면 여기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 우편 투표 인정을 안 해버리면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사회 혼란이 생겨요. 공론 분열.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네. 가장 문제는 뭐냐면 피치. 그 다음에 S&P. 간밤에 지금 그 우려들이 나오죠. 신용등급 강등에 네. 대한.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그 전망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재정적자 확대. 그 다음에 정치 불확실성. 옛날에 S&P가 갑자기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 정치 불확실성 가지고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피치가 월요일 날이었죠. 월요일 날
대선 불확실성에서 만약에 불복 선언이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 말은 피치는 1월 달이고 S&P는 12월 달인데 이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죠.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져 버리면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체 판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좀 뭐 이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죠. 근데 이제 사람의 캐릭터를 가지고 보면 만약에 블루 웨이브가 오고 저기 그 트럼프 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성조기 부대를 이끌고 계속해서 이제 그 잡음을 일으킬 가능성이 이제 크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일단은 권력에 한번 맛을 들이면. 근데 이제 그게 가장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독특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불안 요소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일단은 시나리오별로 쪽이 있지만 주식시장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그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돼요. 몰빵을 해줘라 어느 쪽으로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을 했을 경우라면 초반에는 일단은 트럼프의 그리고 이제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11월 3일 날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가 져야 돼요. 바이든이 이겨 압승을 해야 돼.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주식시장은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바이든발 경제 봉쇄 이슈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일단은 차익 실현 욕구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 초반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조정폭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크진 않다. 그리고 재정 정책 자체가 좀 빨라질 수가 있으니 그때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헬스케어, 산업재, 철강, 뭐 이런 기계, 뭐 이런 쪽에 인프라 투자하고 뭐 이런 쪽에 관련돼서 포트폴리오를 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수준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의회 권력이 갈렸을 때 그때는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고 일단은 단기 매매에 치중하자. 대신에 발을 뺀도 단기 매매를 해. 단기 매매만 하시라고. 큰 건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최악의 경우 트럼프가 현장 투표에서 승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는 순간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은 상당히 커지면서 네. 미국의 신용 강등 이슈가 불거질 수 있으니 그때는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힘을 죽이고 있어야죠. 조용히 있어요. 제가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저기 그 대선 캠페인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현장 투표. 저기 현장 투표하라고. 혼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많이 우편 투표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아니 우리나라 그만 이제 됐어. 그거 하면 밤새야 돼 오늘.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이미 끝났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그 시간이 이제 저기 그 실제로 투표일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경랑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뭐 주 단위로 한 번씩 점검해 봅시다. 끝날 때까지. 네, 뭐 예. 네. 예. 네. 약속 지키세요. 네. 그러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서상희 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